벽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저 오토 라이팅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조명이. 왔다 와서 진행해 왔답니다. 왔다는 더블유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오토 라이팅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블유 투싼의 라이터 시스템을 알아보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며, 두 번째는 전조등 헤드라이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야간에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운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전조등을 켰을 때 볼 수 있는 라이트 시스템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명 방향 지시등 스위치를 보시고 계십니다. 저 방향 지시등 스위치에서 오늘 알고자 하는 것은 헤드라이터, 그러니까 전조등에 켜지고 꺼지는 형태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야간에 깜깜할 때에, 전방 주시가 잘 안 될 때에 조명을 어떻게 켜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오토죠? 요것이 이제 주행 중에 자동으로 변행이 되는 형태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라이트 모드에 여기에 있습니다. 전조등, 미등, 그 다음 오토, 오퍼, 미등과 전조등. 근데 이거는 자동이라는 이야기. 자동일 때 어떻게 되느냐, 자동일 때 이 조명과 이 조명이 자동으로 연속으로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 조명들이 이렇게 해서 앞을 환하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한 번씩 체크만 주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전조등, 미등, 오토, 오프 있거든요. 이걸로 이제 조정하셔도 되고요. 땡기거나 제끼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주행 중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오토로 해놓고 모드가 여기 있죠. 보시면은 오토 있죠. 오퍼, 오토, 미등, 전조등 이렇게 있습니다. 주행 중에 어떻게 변하느냐를 보여드리는 것이 오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오토로 설치해 놓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시스템이 지금 더블유 투싼에는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명이 지금 각도가 자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불빛도 바뀔 거야. 예, 그리고 주변이 밝으면은 또 자동으로 바뀝니다. 근데 만약에 어두워지면은 자동으로 또 들어옵니다. 헤드라이트를 켰을 때 전조등의 평상시 모습인데, 지금 앞에 가는 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차가 지나고 나면은 아마 전체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이 라이트가 자동적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동으로 지금 들어오는 게 보이셨죠? 지금 바뀌었죠?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오토 라이팅 시스템을 활용하면은 운전에 편리함을 준다. 특히 야간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야간에는 이 헤드라이트가 멀리 비춰주는 전조등이 아주 운전하는데 좋습니다. 다만 다른 차량에 방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앞에 차량이 있다든지 건너편 차선에 차가 올 때는 자동으로 지금처럼 조명이 바뀝니다. 이것을 오토 라이팅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간에는 반드시 이렇게 주행을